야. 요루야 비트박스 틀어줘. 신나는 걸로. 연습 중인 비트박스예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전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야! 자 환자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목이 엄청 부었네. 엄청난 독감인 것 같습니다. 에이 근데 주사 한 방 맞고 이거 약초만 맞으면 딱 될 것 같아요. 아 싫어요. 주사 맞기 싫다고요. 아이 그러면 계속 아플 거야? 엄청 아픈데. 아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아프면 기계처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병원 와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엄마가 쪼글쪼글한 거구나? 어? 얘가? 주사 맞기 싫어서 나한테 괜히 짜증 부리는 거지? 안 속아.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 따끔 하고 맞고 와. 어? 자. 자 그럼 환자분 여기로 오세요. 자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자 한 방에 죽여드릴게요. 자! 엉덩이 아파. 아유 그래도 주사 맞으니까 좀 낫지? 집에 가서 푹 쉬면은 다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줌마랑 요루네. 아 요루야 안녕.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어디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 나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감기에 걸려서. 감기? 아, 나 그거 들어본 적 있어. 코랑 목구멍 등등 호흡하는 곳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 두통이 심해지는 거라고. 나는 한 번도 걸려본 적 없지만 무슨 느낌일지 궁금하다. 우와 부럽다. 너 그러면 주사도 안 맞겠네? 아이 당연하지. 난 로봇이니까. 아프면 그냥 낡은 세 부품을 갈아주면 돼. 뭐? 지라이몽 너 로봇이었어? 그걸 지금 하셨어요? 와 넌 그러면 아프거나 늙지도 않고 평생 살겠네? 에이, 그럼 난 벌써 500살이 넘었는걸? 우와 나도 로봇가 되면 좋겠다. 아프지도 않고 오빠가 괴롭히면 때려줄 수도 있을텐데. 사실 요즘 동물들로 로봇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구경하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놀러와. 그러면 나는 바빠서 이만. 아줌마도 안녕. 그래 잘가 주라이몽. 안녕. 요루야 우리도 집으로 가자. 아유 열이 엄청나네. 빨리 가자. 야! 어디 주사를 맞아서 그런가? 감기 때문에 고생했지? 아유, 딸, 엄마가 너 먹으라고 푸딩 사놨으니까 빨리 거실에 내려가서 푸딩 먹자. 예, 푸딩! 이건 요루루 거, 이건 내 거. 내 거부터 하나 올리고 요루루 거까지 두 개 올리고 오빠 여기 있던데 푸딩 못 봤어? 아 그거 네 것도 있길래 오빠 거까지 해서 두 개나 먹어버렸지 뭐야.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시끄러워 죽겠어. 조용히 안 해? 울음보가 아주 그냥 집안을 울리게 만드는구만. 울림보 대장이네 그냥.
엄마! 아니. 엄마! 아니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오빠가 자기 푸딩도 먹고 내 푸딩도 먹고 나 때렸어. 아, 김미야, 놀러 와봐. 얘가 맨날 동생 거 뺏어 먹고, 응? 그러면 돼 안 돼? 왜 그러지? 네 푸딩은 내 위장 속에 있다고. 그럼 네 푸딩이 어디로 가는지 볼까? 바로 하늘나라로 갔다 이 말이야. 오빠한테 받은 돈이 아프잖아. 내가 로봇이었다면 감기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오빠한테 푸딩 뺏길 리도 없고. 분해. 진화이모한테 가서 날 무적의 로봇으로 만들어달라고 할 거야. 아니 얘들이 문은 여기야! 문은 여기라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지라이몽! 지라이몽! 어? 요루야, 무슨 일이야? 날 로봇으로 만들어줘. 인간은 너무 나약해. 나도 아픈 따위나 모르는 로봇이 될래. 잘 생각했어. 봐봐, 내 몸 안을 보여줄게. 자, 열려라 내 몸! 자, 내 몸 안을 보면 다 기계로 돼 있지? 자, 이렇게 되면은 인간처럼 질병을 달고 살지 않아도 돼. 자, 다시 닫아야겠다. 자, 그리고 내가 만든 동물 로봇 좀 봐. 전에 길거리에서 병들어서 죽어가던 동물들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살려줬어. 우와, 진짜 멋있다. 아, 나도 로봇이 될래. 만들어줘. 그래, 좋아.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서. 자, 그럼 시작한다. 우와. 스마일. 자, 요리야 어때? 우와, 옷이 다 없어졌어. 아,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옷을 없애야 돼. 자, 그 다음에는 너의 몸을 좀 불려줄 거야. 자, 들어가 봐. 자, 간다. 놀래지 마. 우와! 일단 기계가 되기 위해서는 몸집이 좀 커져야지. 자, 이번에는 너에게 새로운 팔다리를 붙여줄 거야. 자, 자, 어때? 마음에 들어? 와, 되게 뭐랄까 털인데 몸이 오히려 더 가벼워진 것 같아. 아, 그래. 근데 아직 끝이 아니야. 자, 이번에는 너에게 새로운 얼굴을 붙여줄 거야. 자, 간다. 이제부터 그게 너의 새로운 얼굴이야.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갑옷을 입혀주면은 따끔해도 참아. 그래야 강해질 수 있다고. 그렇구만. 자, 나와봐. 좋아, 완성이야. 생각보다 엄청나잖아. 그래, 처음 명령이다. 기계처럼 말해보아. 기계? 그래.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렴. 약간 불안한 게 있다면 살인병기 로봇으로 받는 거 빼고 내가 만들었지만 대단해. 역시 난 천재 과학자야. 그럼 잘가 요루야. 아유, 요루가 또 푸딩을 뺏겨가지고. 아유, 됐다. 이거면은 요루도 이제 다시 화 풀겠지. 뭐야, 또 엄마가 요루루 푸딩을 사왔잖아. 개이득이구만. 뻔뻔하게 먹고 또 걸리면 또 요루루 혼내면 되지 뭐야. 한번 먹어보실까? 하나 올리고.
두려움을 떨어라. 활동의 진리야. 에? 뭐야 이거? 얘가 뭐래? 이 사내 대장부, 이 오빠 김미아님이 먹겠다는데 이거 또 맞으려고 말이야? 으악! 내지 마! 왜 이렇게 따뜻한 거야? 최고, 최고, 최고하라. 뼈는 형편없는 부품이다. 아유, 다 했다. 얘들아, 내려와서 밥 먹어. 아, 리아야, 왜 그래? 이 요루루가, 요루루가 이상해. 근데 요루는 어딨어? 요리야, 밥 먹자. 오늘은 고기 반찬이야, 고기 반찬. 기름이 필요하다. 뭐 기름? 기름? 기름. 왜? 요리야, 그건 휘발유야. 엄마 요리로 이상하다니까. 안 그래도 얼굴이 한 대 맞은 것 같았는데 이젠 두 대 맞은 것처럼 생겨졌잖아. 금속은 살점보다 강하다 인간.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뭐야, 진짜 블리치 클릭할 줄 알아? 엄마 무서워. 마들. 뭐야? 요루가 로봇가 된 건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유, 오늘도 퇴근했구만. 아유, 오늘은 우리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된단 말이야. 여보, 나왔어. 아, 여보. 여보. 왜? 요루루가 뭔가 이상해. 지라에몽이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아. 지라에몽이 또? 아빠, 요루루가 로봇이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폭력적이고 못생긴 로봇으로요. 그래? 안녕 요루야. 진짜 로봇처럼 생겼잖아. 요루야, 안녕. 아빠, 안녕이다. 난 요루루 ART-108호. 나에게 명령을 내려달라. 갑자기 명령을 내리래. 그래도 명령이라 하라니까 하나 해볼까? 응? 요루야? 지금 몇 시야? 오후 2시 48분입니다. 아, 여보! 아니, 게이드. 지금 요루루가 지금 2시래. 지금 야구할 시간이야. 아, 빨리 앉아. 리아야. 아, 그나저나 내일 날씨가 걱정되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아, 그래. 물어봐 요루한테. 요루가 아주 친절하더라고. 그래요? 요루야, 내일 날씨. 내일 날씨가 좋을 전망입니다. 최고 기온은 섭씨 22도입니다. 이 요루루가 로봇가 되니까 아주 좋잖아. 진짜 좋네. 잠깐만. 요루루가 로봇가 되니까 다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비트박스도 한번 시켜보자. 어때? 아이,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요루야, 비트박스 틀어줘. 신나는 걸로. 연습 중인 비트박스예요. 북치기. 전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우와. 이거 요루루가 있으니까 날씨 걱정, 시계 걱정, 그리고 뭐 다 시킬 수 있다 보다. 집에 요루루 하나 두는 것도 좋겠구만. 여러분들도 요루루 하나 두세요. 여러분들 안녕.